오늘은 UCLA에 왔습니다. 첫 한인 여성 학장님이십니다. 엘리사박 세미얼리 공과대학 학장님과 오늘 다양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학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아형이고요. 영어 이름은 알리사입니다. 저는 지금 9월 1일자로 UCLA Samueli School of Engineering의 학장, Dean of Engineering으로 부임했고요. 여기 오니까 참 좋네요. 햇살도 좋고. 부임하신 소감 어떠세요? 처음이시죠? 최초 한인 여성 학장님 정말 멋있는데요. 소감 한 마디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최초 여성 학장은 아니고 한국 공대 여성 학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미국 전체에서 여성분, 뭐 2세나 그런 분들이 학장을 하신 건 있는 것 같아요. 메이저 스쿨에. 그렇지만 공대 학장은 한국 뭐 분들이 거의 없었는데 이번에 여자로서 처음으로 된 거죠. 전체에서? 미국에서? 미국 전체에서. 전 세계에서도 많지는 않지 않을까요? 이제 한국에서 많은 여학생들이 공대를 가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학생 숫자는 많지만 교수 숫자는 또 적어지고 그중에서도 학장은 정말 적은 숫자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공대 아르미의 최고봉까지 올라가신 그런가요? 학장님이신데요. 일단 학장으로 간다는 게 약간 일반인들은 와 정말 대단하다 하는데 그 선임되는 과정은 진짜 어렵거든요. 저도 잘 모르는데 좀 설명해 그렇죠. 주시겠어요? 선임 과정도 저도 잘 몰랐는데 이번에 많이 배우게 됐습니다. 첫째 뭐 공대에 가서 공부를 하고 박사를 받고 이런 거는 많이 아실 거고요. 그냥 학교 가서 공부하고 이제 하는데 교수가 될 때도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교수가 될 때도 이제 뭐 성적표 갖고 교수가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교수가 되면 어떤 연구를 하고 어떤 곳에서 연구비를 받아서 어떻게 학생을 지도하고 이런 계획서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UCLA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제 공고를 내요. 새로운 학장을 뽑는다. 근데 그렇게 해서 많이 뽑지 않고 자기들이 전국 어떤 면에서는 전 세계에서 리더십을 갖고 있는 공대 교수들을 자기들이 찾아봅니다. 그 다음에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이렇게 다운 셀렉트해서 한 제 생각에 2 dozen 한 20명, 20몇 명을 연락을 해요. 근데 저는 여기에 공고가 떴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UCLA에서 연락이 와서 혹시 관심 있느냐? 이게 UCLA 공대의 지금 현재고 미래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연락이 왔어요. 한 3, 4명 추려서 온 캠퍼스로 오라고 합니다. 그럼 이틀 동안 진짜 많은 사람들 만나요. 그러면 한 막 수백 명씩 총장님부터 아주 낮은 레벨 교수님, 조교수님들도 뵙고 학생들도 보고 스태프도 만나고 타운홀 미팅도 하고 많은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발표를 하는 게 없고 그냥 Q&A, 다 Q&A로 UCLA 공대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될까요? 앞으로 어떻게 하면 inclusive, 그러니까 다양한 인종들과 다양한 생각을 incorporate 해서 공대를 진짜 societal impact를 많이 할 수 있는 곳을 만들 수 있을까요? 라는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죠. 근데 그런 거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선택된 이유는 이런 고민들을 아무래도 한 10년 이상 했었고 콜롬비아에서도 그런 쪽으로 많은 에포트를 했으니까 어떤 면을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신 거겠죠? 정말 압박 면접을 계속 네. 받고 엄청난 경쟁을 네. 뚫고 되셨네요. 네. 그러면은 약간 퍼스널 스토리도 궁금해요. 네. 미국에는 언제 오게 되신 거예요? 미국에 처음 온 건 아니고요. 한국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근데 고등학교 때 제일 못하는 과목이 영어였어요. 그 다음으로 못하는 건 불어. 세 번째로 못한 거 한자. 약간 띠미 있죠? 그래서 저희 부모님들이 보시고서 재수를 한다고 해서 좋은 학교를 갈 것 같지도 않다라고 농담을 하시더니 너가 언어를 배우는 방법은 한국에서 하는 것보다 그 나라에 가서 접하면서 배우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진짜 운이 좋게 부모님들이 굉장히 선견지명이 있으셨다고 해야 되나 굉장히 다른 생각을 갖고 사셔서 미국이 아니고 캐나다로 갔습니다. 캐나다의 UBC, 밴쿠버에 있는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에 가서 학부를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언어를 배우는 과정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앉아서 단어를 외우거나 뭐 문법을 외운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한국처럼. 그런 걸 좋아하지도 않고 네. 잘하지도 못하고 근데 그 대신에 친구를 엄청 많이 만들었어요. 친구를 만들고 언어를 배우려고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들의 문화가 궁금했어요. 쟤는 왜 저런 생각을 할까? 쟤는 왜 저런 말을 할까? 그러다 보니까 컨텍스트를 이해하니까 말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언어를 배운 것 같아요. 저 한 번도 영어를 쓰면서 직장을 다닐 거로 생각 안 했는데 이렇게 됐네요. 이과적인 마인드로 언어를 배우신. 네. 제가 막 교수님에 대해, 학장님에 대해 좀 찾아봤는데 이 필드 자체가 일단 저한테는 너무 어려운 필드예요. 아닌데. 근데 찾아보니 콜롬비아 대학에서 Carbon Capture, Conversion Technology를 연구하셨다고 네. 나와 있더라고요. 네, 네. 이게 뭔가요? 설명을 좀 쉽게.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뉴스에 많이 나오는 일입니다. 아, 네. 아, 저희 어머니도 잘 아세요. 하도 많이 들어서 한 20년 들으시더니 이제는 엑스퍼트가 되셨는데. 아, 어머니한테 설명을 해주신 그러니까, 건가요? 아. 그 단어를 많이 들으신 건 지속성장 가능한? 그게 한국 단어 아닌가? Sustainability, 네, 그죠? 그런 얘기 많이 드렸고, 네. 뭐 탄소 중립, 탄소에 관련 모든 연구가 제가 하는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옛날의 화학공학은 우리가 갖고 있는 뭐 기름이라든지 자원, 네. 그런 석탄, 천연가스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이 전체 modern society를 만들었잖아요. 네. 근데 언제부턴가 한 20, 30년 전부터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너무 크다. 그래서 기후변화가 생긴다. 그렇게 했을 때 처음에는 기후변화 연구하는 사람들이 기후변화와 이산화탄소에 연관된 거를 많이 연구했어요. 네. 저는 그걸 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네. 처음부터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치고 그렇다면 엔지니어 솔루션,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기술적인 솔루션은 무엇일까를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석탄이나 천연가스를 떼는 공장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포집해서 저장을 하는지 연구를 시작했어요. 근데 거기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제 목표는 어떻게 하면 모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탈탄소? 그러니까 디카보나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방을 보면은 우리가 디카보나이제이션, 이제 탄소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의자를 만들 때도 탄소를 많이 배출하면서 만드는 방법이 있고 적게 배출하면서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1단계. 그거는 벌써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걸 진짜 끝으로 가면 제일 좋은 탄소 절감이나 이제 없애는 거는 탄소를 안 쓰면 되죠. 근데 탄소를 안 쓰는 건 불가능해요. 네. 왜냐하면 이 방에서 탄소를 다 없애면 우리도 없어요. 우리도 탄소잖아요. 사람 몸에도 탄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얘기는 탄소를 쓰되 화석 연료에서 나온 탄소를 안 쓰는 거예요. 그러면 탄소를 어디서 갖고 와야 되냐. 풀 같은 애들? 그러니까 네. 바이오매스 그런 데서 가져오든지 아니면 산소에서 그냥 가져올 수도 있고 바닷물에서도 빼낼 수 있어요. 와. 그래서 그런 걸 가져다가 이제 renewable energy 뭐랄까 재생에너지를 네. 가져다가 이걸로 물질을 만들고 화학약품을 만들고 모든 거 건축 자재도 만들고 그런 연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탄소를 공기 중에서 가져다가 그걸 가지고 플라스틱도 만들고 제트기 기름도 만들고 건축 자재도 만들어요. 콘크리트도 만들고. 그게 지금 가능한 일이에요? 현재로서? 네. 아. 가능은 한데 문제는 아직까지도 작은 스케일로 하는데 네. 이 모든 물질을 이렇게 새로운 탄소로 화석이 아닌 탄소로 만들려고 그러면 스케일이 엄청 커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공대에서 할 수 있는 건 이것만 어떻게 만드는지만 만드는 게 아니라 디스커버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스케일업 해서 보편하게 만드는지 그런 연구를 진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죠, 제가. 생각보다 되게 생활에 관련된 일을 하고 계셨던 네. 거네요. 마지막으로 한 연구, 지금 하고 있는 연구 중에 하나는 한국에서 미역을 가져다가 안 먹는 미역 같은 네. 거 해초리를 가져다가 수소도 만듭니다. 저 이거 신문에서 본 것 같은데. 네, 근데. 맞아요. 미역이 버려지는 부분으로 네. 만드는 거. 아. 너무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한국은 삼면이 바다니까 네.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와, 그런 것도 자원이 될 수 있다는 네. 게 진짜 신기하네요. 이것도 저탄소 그런 whole new carbon economy, circular carbon economy라고 탄소를 어떻게 하면 계속 재활용하고 renewable energy만 넣어가지고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모든 물질을 만들면서 탄소 배출은 줄이는 그런 연구를 합니다. 조금 어려웠던 과목이 조금 쉬워진 느낌인데 공부를 어쨌든 정말 많이 하신 거잖아요. 그런가요? 공과 이런 공과 쪽인 게 한국에서부터 그런
문과 아니고 이과셨던 네. 거예요? 이과였습니다. 언제나 물리 화학을 좋아했어요. 그러면 공부 비결을 또 여쭤보고 싶어요. 공부를 네. 하는 잘하는 비결. 글쎄요, 공부를 잘하는 비결이 있나요? 그냥 저는 왜 공대를 좋아하게 됐는지는 아는 것 같아요. 보통 모든 그러니까 많은 공대 여자 교수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저랑 비슷한 네. 부모님 중에 한 분은 꼭 엔지니어세요. 그러니까 그 어려서부터 보고 자란 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저희 아버지가 엔지니어셔서 이제 뭘 늘 맨날 고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첫째 아이다 보니까 늘 따라다니면서 그걸 어떤 면으로 도와드린다고 했지만 구경하면서 아 이렇게 물건들 고칠 수 있구나. 그래서 뭘 이렇게 take apart 하고 다시 붙이고 이러는 걸 되게 재미를 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아 이런 공부를 하면 이런 걸 더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재미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에서 저희가 공부를 아주 잘한 학생은 아니죠. 좋아하는 공부만 잘하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은 자기들이 잘하는 게 있고 어떻게 하면 더 잘 배울 수 있는지는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많은 박사 학생들을 데리고 있지만 한 학생한테 잘 이렇게 됐던 메소드가 다른 학생하고는 되게 또 다르니까 자기의 스트렝트와 자기의 패션을 알면 더 많이 공부하기보다는 더 성공하고 행복해지는 길로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많이 공부를 많이 하고 그러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공부를 하겠죠. 그렇죠. 근데 제 생각에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전 세계를 봤을 때 공부로 평생 먹고 사는 사람은 몇 없지 않나요? 저 같은 사람 빼놓고. 보통은 공부도 중요하지만 좋은 멘토를 가지고 그 멘토한테 피드백을 받아서 자기가 평생 배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공부가 아니더라도 어떻게 하면 each step of the way 그때 내가 지금 배워야 되는 스킬은 무엇이며 어떤 네트워크를 해야 되고 성공이라는 거 행복해진다는 건 자기가 목표한 바를 이뤘을 때 굉장히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그게 공부든 다른 것이든 내가 뭐 오늘은 기타를 쳐서 이 곡을 배울 거야 그럼 행복해지잖아요. 그런 목표를 세웠을 때 제가 행복해진 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공부를 뭐 물론 많이 했고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참 멘토가 많았던 것 같아요. 인복이 많다고 하나요? 근데 그런 멘토들이 늘 오셔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여기 있으면 알리사 너는 여기 있는 것 같아. 이런 걸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분들이 너무 높은 게 아니라 제가 어쩌면 할 수 있겠다 같은 걸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또 어떻게 거기까지 가면 다른 멘토나 같은 멘토가 아니야 넌 이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월이 많이 흐르니까 많은 걸 하고 있더라고요. 아, 좋은 진짜 인복이 많으셨던 것 그런 같네요.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은 행복하세요 하시는 위치에서? 네. 제 생각에 행복이라는 건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면서 그 사람들이 자기의 full potential을 achieve 할 때 그때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제 자신이 교수가 됐을 때도 행복했지만 제 학생이 교수가 되고 다른 제 colleague이 자기들의 꿈을 이뤘을 때 저는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제가 하는 거는 제가 하는 도중이니까 아 언젠가 되겠지라는 막연한 게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제가 도움을 줬을 때 그 사람들이 자기 꿈을 이뤘을 때 정말 행복한 것 같습니다. 와 진정한 리더의 면모를 갖추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아무래도 UCLA 정말 한인 학생들도 많이 다니지만 한인 학생들이 꿈꾸는 대학이잖아요. 학부모들한테도 한마디 해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자녀 교육에 걱정하시는 학부모님들 위해서. 저희 부모님들이 저를 교육시키신 게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좀 남이 안 가는 길을 가신 것 같아요. 저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셨고 첫째 얘는 이렇게 해서 안 될 것 같아라는 뭐 그리고 무엇을 하면 얘가 행복할까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과는 다른 기회를 많이 주셨다고 해야 되나요? 예를 들어서 정말 재밌었던 게 옛날에 아직 어렸을 때 진짜 초등학교 학생 때 책을 정말 좋아했어요. 책을 많이 읽었고 어마무지 읽어서 진짜 세계 문학 전집을 초등학교 때 다 읽었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 궁금했어요. 보통 학생들이 안 그러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책을 늘 한 권만 사줬대요. 한 번에. 좀 왜요? 물어봤어요. 저도 몰라서 왜요? 그랬더니 한 개 있어야 소중한 걸 알지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다른 책이 올 때까지 계속 읽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책에 손을 대면 그 내용이 다 머릿속에 나올 때까지 읽었어요. 그게 너무 소중해서. 그러니까 늘 그렇게 하나씩에 대해서
곧 초등학교 다 끝날 때쯤에 세계문학전집 다 읽을 정도가 된 거예요. 외워서 거의 막 외울 정도로? 좋아서. 그걸 외우려고 외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는 너무 많은 걸 주는 것도 정답은 아닌 것 같고, 너무 적게 주는 것도 아니겠죠. 이 답이 저한테만 맞을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남과 똑같은 길을 간다면 남과 똑같은 학생 자녀가 되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는 학생이 성공하고 자기 길을 찾으려면 부모님이 유니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남과 똑같은 부모라면 남과 똑같은 기회밖에 줄 수 없겠죠, 자녀한테. 좀 용감해질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특이한 교육 방식인데 재밌네요. 저희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처음으로 공대 학장이 되고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 여자 공대 학장이 됐는데요. 참 어떤 면으로 어려운 포지션이고 챌린지도 많겠지만 어떤 면으로 제가 이 잡을 억셉트한 것 중에 하나는 한국 여성으로서 이것도 할 수 있다고 보여주고 싶은 게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한국 과학자들과 공대생들이 많은데요. 미국에도 있고 전 세계에 있는데 한국에서도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도 좋지만 많은 한국 엔지니어들, 학생들이며 회사에 가더라도 한국인의 긍지를 갖고 우리가 좀 더 널리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글로벌 소사이어티의 임팩트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그런 걸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면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멋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엘리사 박아영 UCLA 세미얼리 공과대학 학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